하우스 정리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단 듯이 몰려드는 사람들. 대체 무슨 일일까요? 농장 사이사이에 놓인 테이블과 의자. 사실 바나나 하우스는 농사를 짓는 공간이자 누구나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농장형 카페입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찾아오는 이들이 많습니다. 아호! 호치가 보이는 그런 것 같은데. 이국적인 분위기 때문에 이곳을 찾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생각나요. 바나나 보고 싶어서 왔어요. 3,300여 제곱미터, 그러니까 1,000평 규모의 바나나 하우스 옆에는 카페가 연결돼 있는데요. 농장의 한 부분이자 수확한 바나나의 판로입니다. 이 역시 김학 씨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계속 바쁘지? 요즘에 계속 바빴어요. 네. 오늘 보니까 돈 많이 벌고. 아, 많이 잘 먹기만 해가지고. 많이 먹기만 했구나. 수확한 바나나는 전량 카페에서 판매하거나 디저트를 만들 때 사용하는데요. 맛을 위해 나무에 달린 채로 완숙시킵니다. 바나나가 약간 식감이 다른 것 같아요. 식감이? 네. 뭔가 더 어떻게? 약간 쫀득쫀득하네요. 그리고 맞아. 먹을 때도 그런데 제가 항상 이거 밥을 만들 때 손질 하잖아요. 손질할 때 딱 느끼는 것 같아요. 산 거랑은 이게 또 느낌이 좀 다른데 느낌이. 카페의 메인 디저트 중 하나인 바나나 푸딩. 직접 농사 지은 신선한 바나나와 직접 구운 쿠키, 빵을 넣어 만드는데요. 주말 것 하는 때가. 아, 쉽지 않을 것 같지. 40개씩 막. 아. 다르네. 이게 좀 누가 봐도 좀 다르네. 달라 보이네. 제가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성된 바나나 푸딩은 냉장고에서 하루 둔 다음 판매하는데요. 찾는 사람들이 많다네요. 바나나 푸딩. 그 덕분에 디저트 중 판매 순위 1위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바나나 알맹이인데 지금. 맛있네. 집에어공을 했다 이게 더 맛있네. 이곳에서 바나나만큼이나 인기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귤입니다. 이빨 많이 났네. 1, 6개. 이겼다. 주세요. 다 먹었어? 너 50개요. 주세요. 엄마 마셨다. 맛이 너무 있어. 끝내줘요. 엄마. 더 드세요. 맛있어. 더 사갖고 와야겠어. 빨리 갔다 와야겠다. 귤 역시 김학 씨가 농사 짓고 있는 작물 중 하나. 직접 키우신 거예요? 아, 예. 저희가 옆에 한 500m 정도 옆에 농장이 있거든요. 아. 거기서 직접 키운 귤을 갖다가 파는 겁니다. 천혜향이나 한라봉 그런 것보다 새콤달콤하니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드시면 이게 계속 이것만 사드시더라고요. 네. 진지한 거. 그럼 이것도 신품종이에요? 예, 신품종입니다. 아, 지금 키우는 농가가 많이 없어요. 아. 예.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듯 보는 사람마다 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네요. 귤 사시려고요? 아, 어떤 걸로 고르세요? 선물용 아니면 가정용? 아, 가정용이요? 그것도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아까 봤는데 포장을 해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다 주세요. 맛이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명절 잘 보내세요. 네. 바나나와 귤 농사를 지으면서 카페까지 한 이유. 사람들이 찾아오는 농원을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이렇게 갖다 놨지? 네, 저거 주문하신 거. 제가 실어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차 옆에 있어요? 제가 실어드릴게요. 아침부터 하우스 일에 카페에 귤 사러 오는 손님들까지 상대하랴 쉴 잠이 없네요. 녹고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건 선물. 네. 명절 잘 지내시라고. 네. 네. 또 아들이 차고생이라고 차 사. 바꾸주네. 아, 또. 아빠한테 잘해. 네, 귤. 얼마 안 남았어. 귤 많이 팔아서. 많이. 예, 손님들에. 감사합니다. 그래요. 잘 쉬시고. 네, 들어가세요. 아이고, 우리 아버님 차에서 눈을 떼지 못하시네요. 아, 저도 분발해가지고 차를 한번 장만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와, 설레네. 좀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네, 들어가세요.